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마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절대 죽이지 않고 너무 깨끗하게 이제 키울 수 있는 식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수경재배로 키울 수 있는 식물인데요. 절대 죽지 않고 죽일 수도 없고 이제 너무 깨끗하게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물론 절대 벌레도 꼬이지 않고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 이제 벌레가 꼬여가지고 뭐 응애, 깍지벌레, 무슨 진딧물, 보통 진딧물이 제일 많이 끼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식물 키우기를 포기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식물을 키우기 시작할 때는 이제 너무 많이 죽여 먹었습니다. 이제 환경이 또 중요한데 이제 햇빛도 안 들고 막 그럴 때는 정말 키우기 힘들죠. 근데 햇빛이 안 들어도 실내에서 충분히 지하실만 아니면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놔도 되고 이제 주방에서 키워도 되고 또 방에 침실에 아무 데서나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자, 요거는 개운죽이라고도 하고 만년청이라고도 합니다. 집에 키우면 행운이 온다고 하네요. 자, 이 식물을 제가 한참 오래 키웠는데요. 이제 심심해서 여기에 제가 이제 구피를 키우고 있는데요. 구피가 7마리인가 8마리인가 그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구피는 색이 화려한 게 수컷이고요. 화려하지 않은 게 암컷입니다. 배 있는 쪽이 좀 빵빵하고요, 암컷은. 이제 이 구피는 알이 아니고 새끼로 바로 났습니다. 1년에 한 이제 세번 정도 잘 키우면, 환경만 맞으면 세번 정도 새끼를 낳는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식물의 뿌리가 이제 나중에 치어들이 숨어서 살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공간이 되는데요. 이제 산소호흡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 식물의 뿌리가 충분히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구피가 살수 있답니다. 집에 아이들 없어도 이제 이렇게 좀큰 화병이 있으면 이렇게 구피 한번 좀 키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피 사갖고 오시면 비닐에 이제 넣어서 주는데, 이제 처음에 구피 넣기 전에 한 이틀 전에 물을 일단 싹 갈아주세요. 구피를 넣으면 물을 자주 갈아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 물이 더러워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이제 구피를 넣으실 분들은 미리 물을 싹 갈아갖고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구피를 사다 넣으셔야 되는데, 이제 구피 사갖고 온거 봉지째 한 30분 정도 그대로 여기다가 담궈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물의 온도가 똑같아져서 구피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구피를 여기다 풀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구피에게 먹이를 주시면 되고요. 먹이는 하루에 한두 번 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정해진 시간에 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구피에게 한번 먹이를 줘 보겠습니다. 자, 먹이를 막 먹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눈도 밝습니다. 먹이를 주면 바로 먹습니다. 예쁘죠? 동물이라고 할수 없고 물고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암튼 반려동물로 하겠습니다. 반려동물로 키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식물과 함께 심심하지는 않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개운죽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요. 창가에 졸졸이
놔두면 너 하면 예쁘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개씩 해도 되고, 두 개씩 해도 되고, 그냥. 요거는 그냥 일반 주스병입니다. 주스병 재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물도 더러워지지 않고, 이게 해놓은 지한한 달도 넘었는데, 이대로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물을 갈아주셔도 되고, 이 아이가 이제 뿌리에서 산소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이 썩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햇빛에 놔두시면 녹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저는 그냥 밝은 창가에 놔뒀는데 이렇게 깨끗하더라고요. 식물도 너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창가에 졸졸 놔두면 정말 좋습니다. 침실에 놓으셔도 되고. 또 벌레도 꼬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기정화 기능도 있고 행운을 부르는 나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격도 착하니까요. 이거 한 개에 한 5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묶음으로 묶어져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약간 가격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 물고기 넣어놓은 거는 조금 큰 나무고요. 더큰 것도 있는데 너무 큰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이걸로 키우고 있고요. 자, 요거는 스킨이죠, 여러분? 스킨 잘라서 이렇게 지금 한달 넘은 것 같은데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죽지도 않고 물만 갈아주면 되니까 물도 어쩌다가 이제 생강나물 갈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요 밑에는 지금 제가 다이소 가시면 이렇게 수정토라는 걸 파는데요. 이거는 젤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물을 수분을 함유하는 그러한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독도 없고요. 무독성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는 마지나타인데요. 자, 여기 알갱이 보이시나요? 여긴 지금 물속에 들어있어서 이게 색깔이 한 서너 가지 되더라고요. 네, 여름에 이걸 넣어놓으면 좀 시원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서 이거 가격이 이한 병에 1,500개 안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용 가능한 거고요. 뭐 녹아서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사시면 1,000원짜리 하나 사시면 평생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나타 제가 키우고 있는 거. 여기 보시면 마지나타 보이시죠? 이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경 재배를 했는데 여기 뿌리 내린 거 보이시죠? 이거 한달 넘었고요. 뿌리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뿌리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쁜 것 같습니다. 흙 속에 이제 이 뿌리가 심어져 있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하얀색도 시원해 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지금 차 있는 거 보이시죠? 물이 이제 이 젤이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이제 더 없어지면 물을 보충해 주셔도 되고 이제 지금 보충해 주어도 되고요. 이거는 지금 조금만 넣어놨고요.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이것도 지금 이거는 나비란이라고도 하고 점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 잎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안쪽이 하얗고 겉에가 테두리가 초록색인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초록색인 것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밖에 이제 심어놓은 거 새끼친 거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아기들 있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이런 거 우유병 이런 거에 꽂아 놓으셔도 좋고요. 유리병은 간혹 이제 떨어뜨려서 깨지면 위험하니까요. 아니면 이렇게 아크릴 같은 거 이런 거 아크릴 화분 이쁘지 않나요? 저는 스마일 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1,000원이라고 했죠, 제가? 자, 느낌 아시겠죠?
이런 거에다가 자, 이렇게 부어가지고 얘는 넓기 때문에 물에다 띄워놓을 순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물을 첨가하시면 심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거는 한번 사시면 평생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요거 뿌리 부분만 이렇게 물에 잠기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이제 위에 잎까지 잠겨버리면 썩기 때문에 뿌리만 물에 잠기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젤이 이 아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스마일컵 정말 예쁘죠, 여러분? 자, 또 집에 놀고 있는 와인잔이 있어서 제가 요거는 스킨이죠? 너무 예쁜 스킨인데 제가 이제 뿌리 부분 잘라가지고 요거는 하이드로볼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도 이제 물을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드로볼 담고 물을 좀 부어주시면 이 하이드로볼이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넓은 곳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도 굉장히 이쁘고 깨끗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자, 이러한 식물들은 벌레도 생기지 않고요. 이제 그냥 실내에서 아무렇게나 키워도 죽지 않는 그런 식물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키우기 쉽고, 자, 초등학교 다니는 애기들도 다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식물을 많이 죽이시는 분들, 또 굉장히 깨끗한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깔끔하신 성격?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수경재배로 또 번식도 너무 쉽고요. 간단하죠? 잘라서 심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개운주, 이 만년청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 있는 쪽에서 이제 새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번식을 그렇게 해서 잘라서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환경에 맞게 크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큰거 사다가 이렇게 물에 꽂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거 지금 원래 사시면 이게 순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거 한 1년 정도 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잎이 새순이 나온 거 보이시죠? 색깔이 약간 연한 빛이고. 자, 이거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게 약간의 무늬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약간의 무늬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것도 제가 두 가지를 본것 같습니다. 잎을. 이게 이제 지금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어서 그런데 햇빛이 비치는 쪽에 놓으면 너무 예쁘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다가도 이제 하이드로볼이나 이제 이거를 수정토라고 하는데요. 수정토가 이제 그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약간 초록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층층이 섞어서 놓으셔도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또 뒤죽박죽 섞어서 이제 놓으셔도 되고요. 이제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 물고기 키우는 데는 넣지 마시고요. 물고기를 키우실 때는 이렇게 다해서 가시면 이제 돌이 있습니다. 돌 넣으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소라껍질이나 이제 뭐 넣고 싶은 거 한두 개 넣으셔도 되고요. 이제 가정에 이제 아기들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피도 꼭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와인잔에 이제 개운죽 한두개 꽂아놓고 여기에도 구피를 키우시면 충분히 키우실 수 있습니다. 와인잔 조금 큰 거에다가 키우시면. 자, 여러분. 이 예쁜 식물 꼭 한번 키워보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